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사놓고, 만들어놓고, 꺼내놓고 깜빡 잊어버린 사이 음식에 찾아온 반갑지 않은 그분. 희끗희끗, 거뭇거뭇 그분의 정체, 바로 곰팡이입니다. 곰팡이가 핀 음식, 과연 먹어도 되는 것일까? 아님 버려야 하는 것일까? 오늘 영상에서는 이 궁금증에 대해 풀어볼까 합니다. 습도가 높은 여름철, 음식을 실온에 조금만 오래 두어도 쉽게 곰팡이가 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시원한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에서도 우린 곰팡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균류 중에서도 진균류에 속하는 미생물로 길쭉한 실 같은 모양의 균사로 되어 있는 사상균을 말합니다. 그 종류는 무려 3만 종 이상이나 되는데 세균이 단백질을 선호하는 것과 달리 곰팡이는 탄수화물을 좋아해서 곡류나 과일, 콩 같은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에 곰팡이가 잘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통 곰팡이가 음식에 전체적으로 피어 있으면 대부분 그냥 버리지만 살짝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빵 끄트머리에 조그맣게, 고추장 위쪽에만 살짝 이렇게 생긴 곰팡이라면 그 부분만 없애고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한 정답은 곰팡이 부분만 떼어내고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먹었다간 큰일이 나는 음식도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산하기관인 식품안전감시국에 따르면 곰팡이 핀 음식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쉬운 기준은 바로 식품의 수분 함량과 단단함이라고 합니다. 토마토나 딸기, 오이처럼 수분이 많고 물렁물렁한 음식은 곰팡이가 번식하기 쉽고 또 표면에 곰팡이를 떼어냈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깊숙이 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곰팡이가 핀 음식을 먹게 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소화장애 또는 장내 미생물의 구성을 바꿔 장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때문에 딸기나 토마토 같은 무른 과일, 요거트, 빵, 잼, 젤리 같은 무른 음식에 곰팡이가 피면 미련 없이 통째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당근이나 무, 사과, 모과처럼 딱딱한 음식은 곰팡이가 핀 부분만 제거하고 먹어도 괜찮습니다. 단단하고 치밀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내부로 곰팡이가 침투하기가 어렵고 또 수분 함량이 적어서 독소 배출이 일어날 가능성도 낮기 때문입니다. 대신 곰팡이가 생긴 부분을 제거할 때는 겉에 보이는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이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나무 뿌리처럼 보이지 않는 곰팡이 뿌리가 깊이 뻗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곰팡이가 생기면 절대 먹어선 안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1960년대 영국, 칠면조 새끼 10만 마리가 먹이로 땅콩을 먹고 갑자기 전부 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원인은 땅콩에 생긴 곰팡이 때문이었습니다. 땅콩이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 곰팡이가 피면 쉽게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생기는 독성 물질은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로 1급 발암 물질이라고 합니다. 곰팡이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콜라겐이나 켈라틴 같은 점막 조직을 녹이는데 이것들이 혈관벽을 약하게 하고 그 약해진 혈관벽에 암세포가 잘 침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곰팡이 독소는 아무리 깨끗이 물로 씻고 뜨겁게 가열해도 독성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니 곰팡이가 핀 음식은 웬만하면 그냥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음식에 생긴 곰팡이 냄새 또한 맡지 말아야 하는데 냄새를 맡다 곰팡이 포자를 같이 들이마시게 되면 호흡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곡식이나 견과류는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냉장고도 수시로 청소를 해서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곰팡이 방지의 첫 번째 길입니다. 오늘 내용 꼭 기억하셔서 곰팡이로부터 나의 건강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